사령관님? 에? 아, 허겸이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광물이 필요합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보호해 주십시오. 적대적 적우와 조함.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변형 완료. 적대 적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진화 완료.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들리시나요? 테라진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천이 더 활성화되겠군요.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이어보고 있죠.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아, 우리에게 배실을 원시생물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 참 별로거든요. 아, 저기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 간헐촌! 원시생물에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 난 그걸 생각 못했지? 변형이 끝났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진화 완료.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들. 진화가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치유 준비 완료.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재생 능력 공유 중.
소식은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변은 끝났어.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좋은 소식이죠. 우,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지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감사 편지라도 한 통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나요? 예? 강월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재밌잖아요.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치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티 말이죠.
녀석들이 벨실 원시 생물을 또 한 마리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벨실의 원시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맞죠? 저기, 혹시 추출된 테라진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예, 괜찮습니다.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않았다고요.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고쳐서 지금 내보냅니다. 오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무법천지입니다.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죄송합니다, 벨시르님. 본심이 아니었어요.